안녕하세요. 본남은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심층 네네. 네, 뉴스로 오늘은 가지고 왔는데요. 좀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아이 바이어스가 있으세요. 네. 공정거래 쪽 이슈는 어렵다고 생각 안 하시고 아, 그런가요? 아니, 저는 이제 일반인의 입장에서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아니, 저도 공정거래 어려웠습니다. 네네. 예. 네.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얘기는 아닌데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더 이렇게 약간 욕심이 난 것 같아요. 언론에 네네. 어쨌든 요즘 자주 네네. 오르내리는 단어다 보니까 근데 사실 산업이나 국가의 입장에서는 꽤 중요한 이슈고 네네.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입니다. 네. 지금도 오늘은 굉장히 또 여러 번 보도 나왔기 네네. 때문에 좀 예,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서론이 길었는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금산분리입니다. 네, 금산분리입니다. 금산분리라고 하면은 이제 금융과 산업의 분리라는 금융, 거를 금, 산업 산 해서 네. 금융과 산업의 분리인 산이 거죠. 산이 산업 산이었나?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맞습니다. 네네. 금융과 산업의 분리인데 예. 이거를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해석하는 것부터가 조금 이슈가 있어요. 이게 딱 하나의 뜻만을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광범위하게는 금융회사하고 비금융회사가 서로 어떤 지분관계로 계열사로 엮이지 않도록 네.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쓰여 왔었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범위를 놓고 보자면 금융회사가 업무를 하는데 비금융적 업무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한 회사 안에서 사실은 네네. 그런 의미에서도 금산분리 얘기가 네네.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등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 비금융 간 지분관계로 엮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한 회사 안에서 금융 비금융이 같이 일 수 있느냐? 다른 회사들끼리 형제처럼 계열사로 금융회사 예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네네. 그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지금 신한은행에서 땡겨요라고 하는 배달 앱 만들었습니다. 광고 보셨을 그러니까 것 우리가 같아요. 보통 금융회사 그러면 대표적으로는 은행이고 네. 뭐 그 외에도 무슨 뭐 각종 무슨 캐피탈 뭐 이런 식의 보험회사도 회사도 있고 보험회사도 있고 증권회사도 있고, 그렇죠. 있고 다 예. 있는데 예. 금산분리 는 그런 회사들이랑 일반 어떤 그 회사들이랑 비금융회사들이 예, 예, 엮일 뭐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거. 서로 어느 정도까지 엮일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웬만하면 분리해라라는 네, 게 이제 예, 건데 기존. 지금 말씀하신 건 이거는 신한은행인데 은행 안에서 네네. 은행 안에서 새로운 사업을 네네. 전혀 금융스럽지 않은 사업을 벌린 그렇죠. 것이고요. 그 전에 사실은 KB국민은행에서 리브로라고 하는 알뜰폰 사업을 몇 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뜰폰을 그것도, 한다든가 무슨 예. 배달 대행을 한다든가 예. 이거는 금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없어 보이는 최소한 은행에서 네. 무슨 그런 걸 하느냐 약간 뭐 이제 이런. 그런 네네네. 것도 금산분리 예. 이슈로 볼 예. 수가 있고요. 금산분리가 이제 완화되는 이슈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보면 삼성생명, 삼성보험, 뭐 그러니까 삼성화재, 뭐 삼성증권도 있고 뭐 카드, 그런 캐피탈 것들이 다 금융회사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회사 또 삼성전자 무슨 뭐 물산, SDS 이런 데들이 같은 계열사 안에 예. 있으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산금이 어느 정도 결합돼 있는 맞습니다. 형태로 볼 수도 네네. 있죠. 그래서 회사 안에 에서도 볼 수 있고 회사 간에도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새로라고 이거 대신 취임하신 금융위원장께서 네, 네. 내정 당시부터 네, 김준 위원장께서 내정 당시부터 금산 분리를 완화하겠다라고 공언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네네.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이제 보도가 계속 네, 나오고 어찌 보면 있는 거죠. 이 이슈가 정말 오래된 묵은 이슈이면서도 그 상당히 지금 파격적인 갑자기 그런 현안이 됐습니다. 네, 현안인데 예, 예, 예. 예, 이 부분을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네, 좀 이제, 한번 예, 예.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를 지금 네. 논의되고 하는 것의 위치가 뭐냐라고 하는 네, 걸 좀 네, 짚어보실 맞습니다. 수 있으면 좋겠어서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본질이 뭐냐, 왜 이런 게 이슈가 됐느냐라고 따지고 보면은 이게 이제 무려 193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 때 맞습니다. 네, 예. 대공황 때 미국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대공황이 왜 발생했느냐 가지고서는 엄청나게 논의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당시에 정말 그 최대 금융가였던 존 피어먼트 몰간이라고 하는 굉장히 걸출한 인물이 있었고 지금 굉장히 많은 미국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 누군가 했어요 잠시 동안. 아, 모간.
JP 모건이잖아요. 네, JP 네. 모건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풀네임으로 들어본 거는 아, 그 정말 그렇군요. 예, 예. 예, JP 모건입니다. 그래서 네. JP 모건이라는 회사도 그 유명한 있고, JP 모건. 네, 모건 네. 스탠리라고 하는 회사의 네, 모건도 네. 그렇고 뭐 하여튼 네, 다 네. 굉장히 많이 들어. 정말 네. 전설적인 인물인데 그 JP 모건이 굉장히 많은 산업 회사들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주목이 됐고 그러면서 1933년에 미국에서 도입된 은행법에 은행 자본과 산업 자본은 분리해라라고 하는 규제가 사실은 우리가 거죠.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게 과연 원인인가라고 생각하는 좀 사실 대공황의 원인에 네, 대해서는 뭐 비판적인 여지가 많지만 맞습니다. 원래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규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또 그런 있습니다. 얘기는 희생양은 네. 필요하다. 네네. 네, 아무튼 뭐 원인이 뭐든 그렇게 오래된 맞습니다. 규제라는 오래된 거죠. 이슈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은산 분리 이슈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과 산업 자본을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거고 사실 이 은산 분리가 미국에서는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네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걸 그냥 금산 분리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은행 물론 은행에는 가장 강한 형태의 은산 분리 규제가 있습니다만 다른 권역의 금융에도 네네. 약간 그런 개념들이 그 은행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죠? 그건 다른 금융기관에 그러니까 대해서? 은행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고객 범위가 넓다. 그러니까 네. 교수님도 은행의 고객이죠. 누구나 은행의 고객이죠. 네. 누구나 네. 은행의 고객이죠. 그리고 우리가 은행을 이용하는 방식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많은 자금들을 은행에 맡겨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은행은 그 돈으로 뭘 하느냐. 우리는 아무 때나 찾아갈 수 있는 예금인데 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대출 형식으로 돈을 굴린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만약 무슨 일이 생겨서 우리가 잠깐만 돈 찾아야겠는데 라고 몰려가게 되면 은행에는 그렇죠. 정작 그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네. 다 빌려줘 버렸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은행이 그만큼 특수하다는 거죠. 우리가 맞습니다. 똑같은 금융회사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카드회사 카드회사가 뭐 우리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고객 접점이 굉장히 넓고 네네. 그리고 근데 그 고객 접점이 넓은 것에 반해서 돈을 항상 그 우리는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데 찾아갈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피 같은 거.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은행인데 근데 뭐 카드회사니 보험회사니 이런 회사들은 뭐 우리의 돈을 일부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약간 뭐 그 순간적으로 그것도 네, 예.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중요도의 측면에서 황당하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제 네. 그렇게 우리한테 받은 돈을 은행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방식도 그렇죠. 그렇게 취약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네네. 무슨 이유에선가 돈을 찾으러 가면 그 돈이 정작 없을 수 있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유동성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아주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특수하다는 것이죠. 은행에 대해서는 좀 특수하게 취급하고 네. 함부로 너네가 맞습니다.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괜히 이상한 데 뛰어들어가지고 고객의 돈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큰일 난다. 뭐 이런 그런 거. 의미에서 은산 분리라는 게 생겼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다른 금융 권역에까지 그렇죠. 확대해서 이 금산 분리라고 네네. 하는 것이 무슨 마치 금과 옥조처럼 얘기가 되는 것이 저는 좀 네. 문제라고 거기서 생각을 이제 차이가 하고요. 있다 이거를 예예 예. 물론 이제 형태의 강도나 이런 것들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산 분리는 정확히 뭐냐라는 것을 이제 조금 좀 세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은산 분리, 그러니까 미국에도 있는 은산 분리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물론 완전 같은 형태는 아닙니다만 일단 비금융 주력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업 집단이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데가 은행을 갖지 못합니다. 네. 네, 삼성 뭐 한화, SK 그렇죠. 이렇게 네. 주력으로 봤을 때 금융회사는 아닌데 라고 하는 기업 집단들은 은행의 지분을 4% 넘어서 가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사실 4% 넘겨 가질 수 없으면 4%까지는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가져 뭐 하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안 갖는 거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인터넷 전문 은행, 뭐 카카오뱅크, K뱅크, 최근에 토스뱅크 같은 데는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기반이 IT니까 네, 네. IT, 그러니까 비금융 주력자인 모회사가
정작 이 회사들의 지분을 많이 갖지 못하면 제대로 네. 뭔가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인터넷 은행인데 인터넷 회사가 안 갖고 있으면 그거는 이상한 거죠. 이상한 그래서 네. 인터넷 전문 은행 그것도 처음부터는 아니고요. 이것도 법 개정 해줘가지고 얼마 전부터 네. 34%까지 지분을 갖고 있도록 예외는 뒀습니다만 처음에 들어갈 때 인터넷 전문 은행도 네. 똑같이 이렇게 지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이외에도 조금 더 확장된 형태로 그러니까 약간 이제 금산분리가 은행을 네네. 중심으로 하지만 금산분리가 들어오는 게 뭐냐면 공정거래법이나 금융지주회사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길 보면 이제 지주회사라고 하는 거 우리 왜 신한금융지주 뭐 우리금융지주 KB도 지주고 하나도 지주고 그러니까 다 지주회사 형태거든요. 이런 지주회사들이 그 안에서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가 공존하지 못하도록 한마디를 네네. 단단히 쳐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물론 은행도 안 되지만 일단 지주회사가 되면 보험지주회사든 뭐 금융투자지주회사든 비금융회사하고 같은 계열사로 엮일 수 없다라고 네네. 하는 그런 칸막이가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은행에 대해서 뭐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미국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것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런 나라도 많지는 네네. 않지만 은행은 특수하다 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과 산업은 그냥 구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게 사실은 재벌 규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게 굉장히 명확해 보이는 인데요. 근데 지금 뭐 복잡하게 뭐 24조네 25조네 얘기를 네네.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뭐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5% 미만으로 보유를 해야 된다든지 네네. 뭐 가지고 있는 지분에서는 의결권 행사를 못한다든지 하는 법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소유는 하되 그거 갖고 파워를 발휘할 생각은 하지 마라고 하는 법들이 이렇게 있고 그 뭐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반한 법률 이름은 어렵습니다만 그 밑에는 이제 공정거래법이고 보면은 내용을 이렇게 잘 뜯어보면 아 이거는 그냥 재벌이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삼성전자 지배할 생각은 하지 마라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비교를 명확한 이쯤 거죠. 되면은 제가 이제 한동안 조용하게 있었는데 질문 타임. 네네. 아니, 네, 그러니까 규제가 이제 복잡한 규제들이 나오면은 네. 막 얽히고 설키고 설켜서 이게 무슨 소린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데. 아마 질문이 딱 생기실 거예요. 제 생각에 뭐 삼성은행 이런 게 없는 이유는 이제 알겠어요. 또는 네. 은행이 무슨 대놓고 뭘 만들어서 팔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 네. 그러나 우리가 아무튼 삼성생명도 있고 삼성화재도 있고 맞습니다. 뭐 현대캐피탈도 있고 뭐 롯데카드도 있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예. 애초에 이런 게 없을 때 만들어진 거죠, 사실은. 그런 구조가.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게 된 당시가 뭐 이제 막 80년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데 네. 당시에는 이런 법들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상황은 지금은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회사지만 당시는 삼성생명이 가장 큰 회사였고 삼성그룹 안에서 가장 돈이 많은 회사였고 그래서 이런 것 좀 해보자라고 해서 돈을 대주어서 탄생한 게 삼성전자인 거죠. 근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역전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 규제가 정말 완벽한 규제가 되려면 옛날이건 지금이건 그냥 서로 못하게 딱 막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뭐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는 거죠. 네, 하고 있는데 그러고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뭐 지분도 줄여라 의결권도 네네. 행사하지 마라 라고 이제 비교적 최근에 추가적으로 네네. 들어온 규제들 그리고 이제 거죠. 저는 이제 공정거래 쪽이니까 한마디만 더 추가를 드리면은 어찌 보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규제가 어떤 게 있냐면 지주회사로 될 경우에는 규제가 있고요. 맞아요. 지주회사가 아니면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 지주회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서는 그게 1999년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에서 이 지주회사 제도를 허용을 한 게 1999년이고 금융지주회사법이라는 게 별도로 만들어진 게 2000년인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들 재벌들한테 그러니까 지주회사에 지주회사로 들어와 라고 막 나름 뭐 당근도 주고 막 이러고 꼬셨는데 안 넘어왔죠. 네. 안 넘어왔고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있기는 합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라고 해서요. 그렇게 들어오지 않은 기업집단에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가 섞여 있는 것들의 경우에
다른 시각으로 감독을 하겠다라고 하는 법이 들어오기는 했어요. 근데 네. 거기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것들을 쪼개라는 얘기까지는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에 있는 지주회사상 그렇게 일반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를 구분하고 네. 금융회사, 비금융회사가 그 지주회사 체계 아래서 공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지주회사 입장으로 보면은 우리만 왜? 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알고 지주회사 체계로 편입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어쨌든 알고 한 거다. 뭔가 지주회사 체계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한 결정이다라고는 이해할 수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요약해서 말씀드려보면 그러니까 뭐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매우 복잡하지만 이게 정말 규제를 제대로 규제를 해야 되는 대상이 맞으면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됐든 그렇죠.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어떻게든 갈라놔야 되는데 이런 이게 맞는데 그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주요 재벌들 정말 주요 그룹들은 다 금융회사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역할은 못하면서 그러니까 그 괴롭히고 뭔가 이렇게 귀찮게 좀, 하고 예 뭔가 이런 규제 자잘하게 뭐 그런 규제들 뭐 의결권 행사 뭐 이런 거 하는 식으로 복잡한 규제들이 얽혀 있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했느냐라는 게 이제 지금부터 네, 왜 이게 지금 맞습니다. 문제 지금 사실은 필요한가. 아까 롯데카드 예.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 그래서 롯데그룹은 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들어오면서 금융계열사들을 팔아버렸어요. 아 예. 뭐 롯데 손보, 무슨 롯데 캐피탈 이런 데들 복잡하니까 그냥 아유, 아예 그냥 그냥 나가 예, 뭐 이러고서는 예, 예. 아니 물론 그 이유만이라고는 아니겠지만 네, 네, 네. 하여튼 예 팔아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독특한 형태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금융위는 금산분리를 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사실 저는 그 상황을, 배경을 굉장히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데이터가 요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통적인 금융권, 아주 네네. 은행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금융권이 얼마나 고전하고 있느냐, 시장의 평가를 좋게 받지 못하고 있느냐를 네.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이제 4대 금융지주, 은행을 다 포함하고 있는 4대 금융지주 표거든요. 네. KB금융지주, 신한, 하나, 우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자산이 이게 지주 차원이어서 은행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은행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자산 규모를 보시면 뭐 680조 원 막 이래요. 네네. 2022년 그 3월 말 기준입니다. 뭐 680조 뭐 지금 그중에 제일 작은 우리금융지주도 466조거든요. 이 자산이라 은행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로 대출을 주고 이자를 받아서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은행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자산과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산이 적은데 그걸 넘어서서 돈을 더 번다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운용할 수 있는 자산 자금 규모 예 작은 규모 그거라고 생각하셔도 맞습니다. 되는 거죠. 예. 네네. 그래 그리고 이제 각 은행 진주회사들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옆에 이제 시가총액이 나와 있는데 그 순서대로 가잖아요. 네. 자산 규모 순서대로 시가총액 규모 순서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카카오뱅크가 자산이 39조예요. 네네. 그러면 우리 금융지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7월 29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15조 원. 순서로 네. 보면은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다음이죠. 네네. 사실은 카카오뱅크가 그 상장했을 당시에는 다 누르고 1등이었습니다. 네네. 한동안 그러다가 이제 지금 순위가 그나마 밀려가지고 그 사이로 내려온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뭐 열몇 배 되는 하나금융지주보다도 지금 시장에서 높게 평가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카카오뱅크랑 계열사인 카카오페이만 해서 시총이 8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얘네들 합치면은 뭐 지금 23조 이렇게 되면은 KB금융지주를 넘어서는 금융권 아, 예, 뭐 우리가 테크 기업이 가지고. 일반적으로 좀 고평가되는 그런 성향이 있긴 하지만 있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네.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그 카카오뱅크를 그 성장성을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에 비해서 그거죠 포인트가 예, 일반 네. 은행들은 거의 성장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이게 시가총액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근데 네. 이제 카카오뱅크가 물론 인터넷 전문 은행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아까 사실 언급드렸던 카카오가 주 카카오가 지분을 뭐 30몇 퍼센트까지 가질 수 있다라는 정도지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를 벗어나서 뭘 할 수 있는 네.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도대체
성장성에 대한 기대라는 게 뭔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 논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크 기업 중에 그런 경우가 워낙 많아갖고요. 하긴 또 그러네요. 네, 예, 예. 은행만 가지고 할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네.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대가 뭐냐라는 게 질문의 포인트는 아니었고요. 요걸 보여드린 건 그만큼 전통적인 금융권들이 네. 고전을 하고 있다. 시장의 평가도 받지 못하고 있고 성장성에 대해서도 네. 의심을 받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인식, 전반적인 네. 업계의 인식은 뭐냐면 각 금융업법마다 굉장히 세세하게 뭘 해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전통적인 금융회사의 발목에 아주 그냥 엄청난 네네. 모래주머니처럼 걸려있는 반면에 이런 그 핀테크, 빅테크들이 금융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여지는 법상으로도 많이 허용이 되어 네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뭐 금융혁신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아까 언급드렸던 인터넷 전문은행 법이라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핀테크 빅테크는 침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데 기존의 금융회사들은 아 우린 뭐야 도대체 이런 네네.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은산분리, 금산분리를 우리는 은산분리를 넘어서서 금산분리까지 하던 나라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의 은행업계 진출, 인터넷은행 같은 게 필요한, 우리가 또 혁신은 지원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뜬금없다고 생각 뜬금없는 건 아니죠. 하여튼 아니죠. 네네. 네. 인터넷 미국의 회사들, 핀테크들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렇죠. 인터넷 회사들에게 은행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규제가 너무 센 우리나라에서 그럼 우리 원래 은행들은 그 규제 하에서 살아왔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예.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넓혀준다는 네네. 것이 일단 금융위원회에서 얘기한 금산분리 완화의 핵심이라고 지금까지 네.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신한은행이 땡교율을 한다든지 뭐 KB에서 알뜰폰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근데 생각해보시면 그거 이미 하고 있었잖아 네네.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여기 위에 있는 이제 금융혁신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그렇죠. 네. 2년 단위로 허용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건 네, 거예요. 2년 후에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이런 식의 시도들을 뭔가 계속 하고 싶은 네.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 금산분리가 너무 과한 규제라는 그런 논쟁이 오랫동안 계속이 됐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금산분리가 나오게 된 가장 직접적 배경은 결국은 이 은행들이 특례 형태로 비즈니스에 들어온 이 부분을 아예 그냥 정상화 하는 과정으로서 금산분리를 좀 완화를 하자. 이게 이제 직접적 원인이 됐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 뭐 다른 금융회사들도 뭔가 다른 부문에 진출을 해서 그쪽 부문의 경쟁을 높인다든지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체 경쟁력도 제고하는 네네. 그런 길을 열어주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는 너무나 우리나라 금융산업들이 각 업권별로 정말 세부적인 주제에 짓눌려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되게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산분리 규제라는 게 가장 코어의 은산분리가 있고 네네. 우리나라는 더 확대해서 금산 전반에 대한 분리 기조를 금과옥조처럼 이렇게 막 원칙인 네네. 것처럼 반복해서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아까 네네. 언급드렸던 그 법들도 보면 뭐 공정거래법, 뭐 금융사들 구성, 그러니까 복잡하고. 금융위에서 컨트롤하는 또 법도 아니에요, 공정거래법은.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냥 내비두는 거고, 재벌규제는 재벌규제 차원대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은산분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신한은행에서 땡겨율을 한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 하려면 자회사 형태가 맞지 않나? 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뭐 지주회사 체계 안에서 있다든지 네네. 그러면 이제 별도의 계열사를 둬서 이걸 할 수 있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그냥 혁신금융이다라고 해서 그런 식의 그냥 일부 사업만 허용하는 체계로 둔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슈를 제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은행의 이슈면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다 지주회사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 그럼 지주회사들에게는 이걸 열어주겠다는 거냐? 라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복합기업집단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걔네는 안 되나? 그런 식으로 비금융하고 엮일 수 있는 게 복잡한 이슈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아는 이해관계자들이 네네. 들으면 그럼 이건 돼? 이건 못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네네. 요즘 유행하는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카카오뱅크에 대한 그 시장의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원천에는 이 고객에 대한 데이터 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 네네.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신한은행에서 땡교를 하는 거는 개인정보 이용에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한 네. 회사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를 별도로 뺐을 경우에 그런 개인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또 이슈가 있고 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의 계열사 간이라도 네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지? 라고 하는 논의가 촉발되는 지점이어서 세세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분은 전문가이신 민세진 교수님께 맡겨드리기로 하고요. 아니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이만큼 문제가 많고 해결되고 논의될 게 많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일반인 입장에서는 네.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어찌 보면 은산분리 금산분리하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분히 교조적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그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던 맞아. 나라에서 네. 저는 그거를 금산분리 원칙이라고 말하는 게 그동안 너무 네, 의아했었어요. 네. 그런 나라에서 지금 전환의 순간에 왔는데 자칫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칫 이게 은행이 요에 우리만 이걸 못해 그러면서 요거 하게 해줘 라는 작은 이슈로 접근을 하면 소소하게 그냥 묻혀버리고 이 문제가 제대로 논의가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차제에 이게 과연 우리가 금산분리라는 원칙이라고 부르는 네. 그것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가 지켜야 되고 앞으로도 지킬 수 있는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오늘도 심찬해요. 네네, 예, 뭐 심층 이슈로 찾아뵙고요.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